나와져 있고요. 3차 함수 g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그러니까 gx란 함수는 3차 함수다라는 얘기고요.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gx는 x의 3제곱 이렇게 시작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0일 때 함수값이 3이다. 아주 중요한 키가 됩니다. 합성함수 g, f와 g를 합성한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y 골 g, fx 이것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데 이 fx라는 함수는 gx는 3차 함수고요. 3차 함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지만 이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 연속인 함수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연속인 함수들끼리 합성을 한다면 당연히 연속 함수가 되겠지만 불연속인 함수들끼리 합성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가 불연속인 이런 경우에는 다 일일이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이것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다라는 것이 조건이면서 G3의 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 바로 연속성을 이용하는 문제죠. 우리가 연속이다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다라는 말은 특정한 점에서도 역시 당연히 연속이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걸 따질 때 뭐 전부 해볼 필요는 없고요. GX가 3차 함수다라고 했으니까 이 GX를 구하기 위해서는 세 점을 찾아내면 돼요. 그럼 지금 보면 G0은 3이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GX가 지금 X의 3제곱, 예를 들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런 걸로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미지수가 a, b, c 세 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점 세 개를 찾으면 되는데 g0이 3이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두 개만 더 나타내면 돼요. 그럼 그 두 개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바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fx가 연속이다를 이용할 거라거든요. 그럼 그 연속이다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어떤 점을 찾으냐? x와 fx와 gx가 동시에 연속인 점은 당연히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fx가 불연속이 되는 점이 있어요. 이 불연속이 되는 점을 조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fx가 불연속이 되는 점을 조사해서 그 점에서도 합성함수가 연속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x equal a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한다는 얘기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프 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면 요게 fx예요. fx가 x equal 0에서 뚝 끊어져 있죠. 아, 불연속 중 하나 찾았고요. 그다음 언제 뚝 끊어져 있나 보니까 x equal 2에서 뚝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x equal 0과 x equal 2에서 연속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연속이 되도록 만들려면 함수값 x equal 0부터 해볼게요. 처음 x equal 0에서도 연속이다. 그러면 gf0과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gfx의 극한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극한값이 같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서 존재해야 되죠. 그럼 이것은 플러스 0으로 갈 때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0으로 갈 때 gfx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 이렇게 해서 뭔가 하나를 만들어내고 두 번째로 x 이퀄 2에서 연속성을 알아보면 연속이다라고 생각하면 결국 gf2와 리미트 x가 2 플러스 0으로 갈 때 gfx와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 0으로 갈 때 gfx 이것이 같다는 것을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식이 두 개 나오니까 우리가 주어진 것이 하나 있죠. g0이 3이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g0이 3이다라는 조건하고 함께해서 조건을 이제 찾아낼 겁니다. 그럼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gf0, 0일 때 함수값이 얼마인가? 보니까 0입니다. 그러니까 f0은 0이니까 이것은 g0이 되죠. 근데 g0은 3이니까 이 값이 3이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 극한값이 3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fx는 플러스 0으로 갈 때 fx는요 우극한과 좌극한이 똑같이 1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 합성함수의 극한을 중간에 사용할 때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1로 가까이 가지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1보다 조금 작은 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대입을 할 때 1보다 조금 작은 수를 대입하긴 할 거예요. 둘 다. 그러긴 하는데 G에다 대입하는데 G는 3차 함수라 그랬어요. G가 3차 함수니까 3차 함수는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1,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X가 1로 가까이 갈 때의 극한값이니까 이거는 결국 G1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GX가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G, 그러니까 X, 요것이 FX가 1로 가면
G1이라 마찬가지가 된다. 그래서 G1은 3이다. 우리가 G1이 3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 식에서 얻어낼 수 있었어요. 그 두 번째도 같은 방법을 해보면 GFE, FX의 2일 때 함수값을 보니까 얼마예요? 2일 때가 0이네요. 0. 그럼 여기도 0. 그럼 G0은 또 3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3. 그러면 2 플러스 0, 2로 가까이 갑니다. 2 플러스 0, 2의 오른쪽에서 접근하면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극한값이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죠.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니까 결국 2 플러스 마이너스 1. 근데 위에서 아래로 내릴 땐 실제적으로 이렇게 써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면 GX가 뭐하는 함수예요? 연속함수, 3차 함수니까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의 극한값은 함수값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더 알아내면 되는데 그게 바로 G-1도 얼마다? 3이다 라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 번의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문제들 참 많이 했어요. 이거 뭐냐? 3차 함수니까요. 여러분들이 G0-3이 0이고 G1-3이 0이고 G-1-3이 0이니까 우리가 3차 함수 GX가 있는데 거기서 3을 빼도 3차 함수고요. 최고창의 개수, 여기서 3 빼보세요. 이렇게 3을 빼도 X세제곱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GX-3이라는 함수, 이퀄 0이라는 것은 0과 1과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0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이 GX-3 이퀄 0의 세 서로 다른 세 실근은 0과 1과 마이너스 1이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가 어차피 1이니까 x,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니까 결국 gx의 값은 x 곱하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더하기 3. 문제에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g3이 얼마냐라고 물어있죠. 그래서 x에다가 3을 대입해 볼까요? 3 곱하기 3 대입하니까 4 곱하기 2 더하기 3. 8, 3, 24 더하기 3 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바로 27이다. 이렇게 함수를 구체적으로 구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연속성 극한 여기서 특히 어려운 것이 여러분 합성함수였죠. 특히 불연속점이 껴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연습이 필요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16번은 행렬의 합답형 문제인데 뭐 기억과 니은은 좀 무난히 할 수 있었는데요. D급번이 좀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2차 정사각 행렬 AB가 이제 조건이 있어요. EA제곱 플러스 AB는 단위 행렬. AB 플러스 BA는 EA 플러스 1일 때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A의 역행렬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역행렬을 물어보면